사람이 누구에게나 이 버림을 받는다. 누구에게인가 버림을 받는다. 참 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애인에게 버림받은 그 청춘 남녀가 극한 상황에 도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또 가족에게 버림받는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까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민중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고 큰 충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한 영적인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안에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현 시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규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인간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극치요 편이었다라고 정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가시에 찔린 얼굴과 양발에 못자국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그 이유는 단지 자기를 현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정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타고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기의 의미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살 만에 지는다고 말하는 자여,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에서 내려와봐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그가 나는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조롱 앞에서 침묵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냐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제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한가 보자. 이렇게 또한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이 조롱 앞에서 침묵하신 다음에 무려 6시간의 그 고통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군병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한 병사가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푹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흘러나왔습니다. 하늘도 이 광경을 참아 볼 수 없어서 해는 빛을 잃었고 온 땅에는 어둠이 내렸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당한 고통을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이러한 처절한 절규를 하시면서 고초를 당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13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냐고 외친 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은 죄, 원죄,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사랑의 극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은 참 총기 난사로 많은 그 학교마다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총기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아무 죄도 없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미국도 많이 그 충격에 휩싸기도 하죠. 2012년 2월 미국 오하이오 차든 고등학교에서 제이티 레이라는 학생이 친구들에게 총을 난사해가지고 3명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두 명이 중태에 빠져서 병원에 입원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뉘우치거나 또 후회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오히려 반항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입가에 미소를 짓거나 희죽거리는 모습을 보여서 결국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석방을 불허를 전제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맞았습니다. 영원히 감옥에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총상을 치러받던 중 사망한 드미트리우스 휠린의 어머니 필리스 퍼커스는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DJ 레인을 용서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죄 없는 아들이 그 총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죽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용서한 그 이유를, 그 살인죄를 저지른 레인을 용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듯이 레인도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지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죄를 짓고도 뉘우침이 없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를 무작정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휠린의 어머니 필리스 포커스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그를 무조건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이런 용서를 할 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또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주 때문에 가난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사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끌어내야 되겠다. 저들을 저주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마귀의 종으로부터 끌어내야 되겠다. 무조건 내가 그들을 끌어내야 되겠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조건이 있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손 들고 아멘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조건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 용서받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건이 있죠. 서로 사랑한 그 증거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죠. 또 이 부자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한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친구간의 우정의 사랑을 필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필레오 역시 조건 있는 사랑이 조건이 있어요. 네가 나만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아낌없이 주는 아가페의 사랑은 절대 묻지 않습니다. 네가 죄인이냐? 네가 어떤 죄를 졌느냐? 네가 어떤 죄 용서받을 자격을 갖췄느냐? 그건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사랑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요. 우리나라 참 살인죄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길 가는 사람이 괴한에게 또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갑자기 집에서 시체로 발견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 또한 아동학대로 말미암아서 아동들이 많이 또 피해를 입는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 일어난 사건의 출발이 뭐예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작년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힘으로 구속기소된 이 계모 임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 어린 생명도 짓밟는 그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이렇게 밀려, 아니, 참 멍해오는 것을 느꼈어요. 참 세상이 참 너무나 두렵다. 이렇게 참 세상이 무섭게 변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이 인터넷 들어가서 오늘날 아동들이 학대받은 사람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아동 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 동안에 걸쳐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의하면은 9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97명. 그러니까 아동학대로 매년마다 8명의 아동들이 죽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통계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고 보호기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식어가고 서로 미워하고 살인을 저지른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영적으로 의인된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이 사랑을 우리 가정에서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시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심지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요즘은 이웃도 참 지내기 힘들어요. 정말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역할이 뭐예요? 사랑을 받은 자가 먼저 사랑을 하며 이 죽어가는 세상을 깨우는 이 사명자다. 이것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절규의 의미는 깨어진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는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며 외치신 그 이유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찢기고 또 우리의 삶이 찢기고 또 파괴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찢기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육체를 치유하셔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신 거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3장 5절에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애안권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이 기름을 붓고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절규는 영혼에 깨어진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가장 감동적인 장소를 만나게 되는데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 그 가면은 세계 각지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오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를 지고 올라 맨발을 벗고 신을 신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릎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라의 길은 뭐냐면은 빌라도 재판석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를 말하는데 이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신 거예요.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만은 원래부터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 형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장 잔인하고 이 소름 끼치는 그런 형법으로서 이 사형제도, 그러니까 사형을 받은 사람들을 달아서 고통을 더 주면서 죽이기 위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본래 페르시아의 사형제도에 있는데 카르타고인들이 이어받았고 이 제도를 다시 로마인들이 배워서 사용한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재판관이 십자가형으로 이 사람을 처형한다 이렇게 유죄가 선고되면 그 명령을 따라 집행관이 죄인의 옷을 벗기고 잔인하게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채찍의 가죽끈 맨 끝에는 뼈조각과 날카로운 납조각이 촘촘히 박혀 있어서 옷이 벗겨진 채로 그 등어리를 후려치게 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 고통 때문에 그만 까무러쳐져 의식을 잃고 실신하거나 거의 초죽음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채찍으로 맞으신 거예요.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흘려지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지형을 받기 위해서 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슬픔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지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들이 외적으로 볼 때 외관상 아무 상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영혼은 죄악과 세상의 풍파로부터 공격을 받아 이 난 상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난 그 반응을 보면 내가 상처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남이 나를 공격할 때 갑자기 우라가 치밀고 갑자기 분노가 일어난다.
아직까지도 그분은 상처를 치료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치료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갖게 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상처난 영혼들을 치유해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 하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또 상처의 치유함을 잊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 이야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이라 하면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우연히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러요. 또 뿐만 아니라 우연히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바로 도피성 제도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각 성마다 다섯 개, 하나씩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서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의도가 아닌 우연, 우발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조된 제도인데 만약에 이 죄인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만약에 그 도피성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돌아다닌다면은 다시 그 사람은 죄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살인을 당한 가족이 죽여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형을 저지른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는 바로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때 십자가의 안에 들어와야 죄 용서의 은혜가 있고 저주가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질병에 치료 안 받게 되고 육체의 질병이 치료 안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때 회복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선생님 밑에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 형편없는 제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제자는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온 것보다는 오갈 데 없는 처지가 있었기 때문에 불쌍해서 받아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선생님의 은혜를 갚기보다는 오히려 말썽을 자주 피우고 어떤 때는 선생을 뒤에서 욕하기도 하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결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그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우리하고 함께 공부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쫓아내십시오. 만약에 선생님 이 사람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다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금이 간 깨진 항아리를 각자에게 하나씩 주면서 여기에다 물을 가득 채워서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너희 뜻대로 하겠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깨진 항아리를 가지고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차지 않습니다. 결국은 제자들이 포기합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 너희가 들고 있는 항아리를 저 연못에 던져라.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항아리를 연못에 던지자마자 깨어진 항아리 틈새로 물이 스며들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가득 채워서 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지혜로운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아, 바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이 생각을 돌이켰습니다. 그날 밤 이 말썽 많던 제자가 선생님께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선생님이 묻습니다. 낮에 끼워진 항아리가 어떻게 물에 치워졌느냐? 제자가 말합니다. 예, 연못에 던질 때 끼워진 항아리가 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말하기를 나는 끼워진 항아리 같은 너를 내 마음에 던졌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서 너를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그 사람을 감싸안고 깨어진 심령을 치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깨어진 항아리가 같아요. 찢긴 항아리와 같습니다. 인류 사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깨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축복의 동산 에덴동산이 저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깨어져 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육체가 질병으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항아리에 아무리 세상에 재물을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 지위와 명예를 채워도, 지식으로 채워도 이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은혜가 흘러내리고 마는 거예요. 이 채울 수 없는 깨진 항아리를 예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기 위해서, 또 깨진 항아리를 치유하셔서 회복해서 은혜를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가득 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깨어진 영혼의 항아리를 십자가의 강물에 던지면 그 떨어지는 순간에 상처난 영혼이 치료 안 받고 깨어진 항아리가 붙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회복되게 되는데,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삼중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는 독수리같이 힘차게 창공을 나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 5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그가 내 모든 치약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칸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극치의 최고의 표현이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절규의 의미는 우리의 깨어진 영혼을 치료하는 이 치유의 강물이었다. 그리고 내 삶 속의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아브라함을 복귀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이 축복의 통로였다. 이걸 절대 믿으시고, 또 내 육체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유의 강물이었다. 이것을 절대 믿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치유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 가족과 이웃과 온 인류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이 죄악을 다 사하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증인은 바로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네가 순교할 각오로 이웃을 살리고 또 내 가족도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리는 데 모든 정열을 바쳐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려주일이 다가오게 되고 또 고난주간이 다가오게 되면은 금식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러나 감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잠깐 느낀다, 아 십자가다,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그 능력 자체임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딱 십자가는 또한 씨앗을 심으면 그것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 다른 종교와 다른 이 기독교와 다른 거예요. 십자가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들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을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세계적인 전도자 디엘 무디 목사님은 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미국 시카고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로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이 D.L. 무디를 변화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킴볼 선생이었어요. 킴볼 선생님의 전도를 받고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훌륭한 주의 종으로, 학벌은 없지만은 주의 능력으로 시카고와 미국과 영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생명력이 그를 들어 사용하니까 죽은 그 환경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화학 박사이며 일생 동안 처녀로 복음 전파에만 힘썼던 미우즈 박사는 학생들을 깨우는 영적 운동을 하면서 그분이 학생들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는 기도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원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그 기도원 영적 동산에서 주께로 돌아왔고 훌륭한 주회종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여러분 CCC 그러면 대학선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선교회 선교회 창립자가 미국의 빌 브라이트 박사예요. 이 그분도 역시 이 미오제 박사가 운영하는 기도원에서 믿음을 성장시켜서 훌륭한 대학 선교사에게 쓰임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계 전도자 침례교회 최고의 수장으로 쓰임받는 빌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외치면은 수많은 영혼들이 치료 안 받고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미국 시카고에 가보니까 휘튼 칼리지라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졸업한 학교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무지음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봤어요. 거기에 빌리 선데이 목사님과 유명한 목사님들의 녹음 파일과 그 다음에 사진 파일들이 다 있어서 보았어요. 당시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초창기 선교사에게는요 비행기 타고 영국을 간 게 아니더라고요. 다 배로 다녔어요. 큰 가방 들고 그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는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이 미오제 박사가 운영하는 기도원에서 회개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한 처녀 박사, 처녀 복음 전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신 씨앗이 그렇게 훌륭한 주의종들을 배출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영적 흐름과 부흥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빠져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 흘러 넘쳐납니다.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스펠, 충만한 복음, 넘치는 복음이 바로 우리 순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항상 간직하고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1863년 링컨이 새벽벽 뒤에 노예 해방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 일로 인해서 링컨은 귀환에게 피살되었습니다. 만약에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은 귀환에게 피살되지 않았겠죠. 다 이렇게 자기 생명을 흑인들의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자, 흑인들은 아브라함 링컨의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링컨이 땅에 묻힌 뒤 수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남부에 있는 대농장에서는 여전히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엘리베마 주에 있는 한 흑인,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흑인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링컨을 압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링컨에 관한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링컨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해방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해방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져서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 예수는 알아라.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기를 원한다라고 유혹할 수 있어요. 너 교회 왜 다니냐? 교회 다니면 좋죠. 교회 다니니? 예,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해요. 예, 교회 다니니? 교회 다니면은 복받은 나게 다닙니다. 물론 이런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치료,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용서, 사랑, 이걸 이야기할 줄 알아요. 이걸.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구원의 출발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를 믿으시면 아멘.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표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항상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재용삼의 자유함을 누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유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면서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가정도 누리도록 이웃도 친척도 누리도록 전파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